시작하겠습니다. 5번 휴먼 인간들은 our champion 롱 디스턴스 러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장거리 달리기 챔피언이다. 자, 예술에서 person 사람이란 침프라고도 침팬치 말하고 있거든요. 침팬치가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콤만 뜯어주세요. 자, 그들은 둘 다 뜨거워집니다. 자, 침팬치는 빠르게 overheat 무슨 말일까? 힛이 오버된 게 뭐예요? 과열됐다라는 거예요. 과열되다. 자, 침팬치는 빠르게 과열이 되는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ey are much better at shedding body. shed라고 하는 것은 흘리다, 떨어뜨리다. 몸의 열을 떨어뜨리는데 훨씬 낫기 때문이다. 오케이? There's according to one leading theory. 자, 선구적인 이론에 따르면 ancestor human 인간의 조상들은 그들의 뭐를 잃었대요? 털을 잃었대요. 오케이? 자, successive 이거 혼동어휘에 무슨 단어일까요? 자, 그럼 제이가 한 번 성공을 하면 다음에도 성공하고 싶겠지? 네. 그래서 연속적인 의미예요. 자, 연속적인 세대를 통해서 이 털을 이루어왔습니다. 왜냐하면 less hair means cooler. 털이 없다라는 것은 더 시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효율적으로 장거리 달리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은 우리의 조상들로 하여금 outmaneuver and outrun prey라고 했는데 이거 밑에 나와 있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머입니다. 자, 그것의 먹잇감. 먹잇감에게 이기게 만들고 그다음에 outrun 먹어보다 더 빨리 달리다. 먹잇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try wearing a couple of extra jackets. 자, 추가적인 그 자켓 두 개를 걸쳐 보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Or wear it fur coat. 더 좋게는 털 코트 입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오늘 hot humid day 언제? humid는 그 습기 있는 축축한 날 한번 입어보고 1마일 한번 달려보세요. 1.4km. 자, 그러면 take those jackets off 벗어보세요. try again 다시 해보세요. 너는 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헤어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해됐나? 그럼 이 헤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fur. 털의 부족에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몇 번 골랐어요? 과도한 운동. 아니야. 6번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students may think they don't material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휘 때문에 아마 독해가 안 됐을 겁니다. 맞췄어? 아니요. 한번 볼게. 자, 주요한 원인들 중 하나야. 그 원인이 뭐냐면 학생들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생략이에요. They know the material. Material이라고 하는데 material 알고 있는 뜻 뭐야? 물질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려는 물질이 뭐야? 자료예요, 자료. 자료를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뭐 할 때조차도 그들이 모를 때조차도 이렇게 끊어 놓으시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들은 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밑줄 한번 쭉 그어볼게요.
자, 그들은 친숙함과 이해함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어휘 하나 써보자. Mistake A for B. A를 B라고 착각하다. 자, 그들은 뭐라고요? 익숙함을 이해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냥 주제문입니다. 평범한 잘 그으셨고. Here, how it works. 이것이 작동되는 방식이다. 어머. 컴퓨터 꺼질 뻔했어요. 자, you read a chapter once. 너는 한 번 챕터를 읽고 perhaps highlighting as you go. 네가 이제 계속 지속하면서 하이라이트, 강조할 거예요. Then later, 그 다음에 너는 챕터를 다시 읽을 때 뭐만 볼 것이다? 강조된 부분만 볼 것이다. As you read it over, 계속해서 읽어감에 따라 그 자료는 너에게 어떻게 되는데? 익숙해진대. Because you remember it from before. 이전으로부터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And this familiarity, 이 친숙함은 might lead you think, 생각하게 만들 거야. 오케이, 좋아. I know that. 알았어, 라고. 자, 그런데 이게 문제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형광펜 했던 거를 이제 이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 자, 문제는 대디하다. This feeling of familiarity. 자, 이 친숙함에 대한 이 친숙함의 기분은 이 친숙한 기분은 not necessarily equivalent라고 해. necessarily 필연적으로 자, be equivalent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동등하다. 자, 필연적으로 knowing the material, 그 자료를 안다는 것과 동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해했어요? 다시 말해서 익숙하다라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And maybe no helpful라고 했는데 of 플러스 추상명사 구문입니다. 자, 이 친구는 형용사 취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be not helpful이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 했을 때 when you have to come up with an answer on the exam, 너가 시험에서 답을 떠올릴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정답을 못 찾는 이유인 거예요. 사실 familiarity can also lead to errors. 어디로 갈 수 있다?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어디에서? 다중 선택지에서. 왜냐하면 you might pick a choice. 너는 답을 고를 건데 뭐 같은 걸 고를 거야? 친숙한 걸 고를 거야. 답을 고를 게 아니고 비슷해 보이는 거 고른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we need to find인데 이거 이제 작년부터 계속 나오니까 너네도 계속 쓸 것 같아. only 투부정사. 투부정사 결과용법이고요. 그래서 결국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익숙한 걸 뽑아서 결국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뭐를? It was something you had read. 네가 이전에 읽었었던 것이다 라는 걸 알 것이다. But 그러면 뭐가 아니다? 정답은 아니었다. 오케이? 여기에 들어갈 말 정답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선택지 골라주시라는 말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정답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친구를 찾아보러 갈 건데
정답이 아니었다. 뭐 어디 있습니까? 2번. 2번. He was really the best answer on the question. 오케이? 어. 그 다음에 7번은 맞추셨네요. 어, 이거 푸는데 어려운 건 없었어요? 네. 뭐 찍거나 그러진 않았어? 네. 오케이. 자, 여기 읽겠습니다. 꺼지는 점. 오케이. 자, grown up really strang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좀 어려웠어요. 3점 맞지? 어, 사실 끊기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데, 끊기는 부분이 잘 안 보여요. 한번 읽어볼까? 자,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every time. whenever 정도로 해석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접속사 취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마다 혹은 기억할 때마다 혹은 make sense라고 했는데, 이건 understand네요, understand. 무언가를 이해할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풉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 계속 문제 푼다, every time 문제 푼다, 둘이 연결되어 있지, 이렇게.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완전 땡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뒷받침 문장을 말하고 있는데, 어, 몇몇 psychologist, 심리학자, 심리학자들은 have characterized, 특정 지었습니다. 뭐를? 모든 infant라고 하는 건 유아입니다, 유아. 모든 유아들의 언어 학습을 뭐로 특정을 지었냐? 문제풀이로 특정을 지었다라는 거. 이해됐어? 언어 학습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가는 거래. 그 문제풀이가 뭔데요? Extending the children such scientific procedures as learning by experiment or hypothesis test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확장을 시켰냐면 아이들로 확장시켰는데, 자, 어, 그러한 과학적인 결과물로 확장을 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어요? 뭐로서의 실험을 통해 학습하기, 그리고 가설 검증하기. 대신에 그들은 단어를 사용하고 규칙을 사용해요. 어디에서 대화할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뭐로 남긴다? Leave it to child. 아이들에게 맡깁니다. 뭐 하라고? What is going on?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찾아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 저기 봐봐요. 데이가 누구예요? 데이가 누구예요? 사이콜로지스트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쟤는 몇 번 골랐어? 4번. 4번 골랐어? 자, 데이가 누구야? 잘 안 보이지? 어. 그래서 위에 봤더니 그 어른들은, grown-ups, 어른들은 realm explain, 그 의미를 새로운 단어에 대한 아이들을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냥 how grammatical rules work. 그냥 혼자서 그 문법적인 기능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했어야 된다? 대신에 그들은 뭐예요? 단어들을 말 속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 그냥 야, 문법은 이거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해결하게끔 말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해서 이건가 끊겼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 읽으면 끝입니다. 자, 이것도 좀 간단해요. 그래도 이제 풀어볼 것들은 뭐냐? 필기한 내용들 한 번씩 보면 되는데, 자, 마케터들은 have known, 알아왔습니다. 구문부사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터들은, 자, 데케이즈가 무슨 말이지? 데케이드는 10년이에요. 그러면 10년 들이니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알아왔어요. 뭐라고? 당신이 처음 본 물건을 산다라는 것을. 이해됐습니까? 네가 처음 본 것을 산다라는 것을 알았어.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be likely to는 be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more likely to는 더 가능성이 있다. far는 비교급 강조니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너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뭐 할?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그 상품이 어디 있는데요? 눈높이에 있는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왜? 눈높이에 있으면 먼저 보일 테니까. 어디에서? grocery store. 식료품점에서. 예를 들면인데, for example 그냥 앞으로 빼시면 돼. 자, 뭐보다 더 많이 살 것 같아? Items on the bottom shelf. 선반의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롯데껌이 하나 있고 여기 새콤달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먼저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there is an entire body of research라고 했는데 body는 뭐 본론 정도니까 그냥 연구 결과, 연구 내용, 전체적인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공문서 조금 더 볼게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관계 부사입니다. 상품 위치가 어디에 있는? 상점에 있는 상품 위치가 너의 구매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다. 다시 상점에, 자, 여기 보세요. 상점의 상품 위치가 너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한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해석되니? 되겠어? 자, 그래서 this gives you, this는 앞 문장, 그 리서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에게 뭐를 주고 있냐면 사용할 기회를 주고 있다. To use product placement to your advantage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상품 진열을 너의 이득에 맞게 사용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진열을 해야 내가 잘 팔 수 있어? 손님 눈높이에 놓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healthy item, 건강한 상품들이야. 너와 같은 produce라고 되어 있는데, produce 무슨 뜻일까? 동사로는 생산하다지. 명사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늘 생산을 하던 게 뭐였을까? 옛날에는 산업이 뭐로 이루어져 있었죠?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그 노동력을 어디다 썼었어? 일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고요? 농업이잖아, 농업. 아, 그래서 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이에요. 오케이? 농산물과 같은 건강 아이템들은 뭐하고 있대? Are often the least visible. 자, 거의 안 보이는 음식들이다. 집에서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럼 A번에 대한 근거 문장 찾아볼 거야. You want think. 너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뭐 하려고? 먹으려고. 뭐를? What you don't see. 네가 안 보이는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 보인대요. Least visible.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This is maybe part of the reason. 이것은 이유의 부분입니다. 왜? 85%의 미국 사람들이 충분한 야채와 채소를 먹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알겠어? 자, 그리고 여기 어법 한번 볼 건데요. 자, 퍼센트 오브예요, 퍼센트 오브. 자, 수량 부분 분수 퍼센트 표현들은 형용사 취급입니다. 형용사 취급. 그래서 오브 뒤에다가 수일치. 오브 뒤에다가 수일치 할 것이다. 한번 보세요. 85%의 아메리칸이라서 이게 더즈나시 아니고 두나시 된 거예요. 오케이?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비접을한 거 얘기하겠다는 거야. 비접을 하다. 오케이? 그럼 제이는 비접을만 따라가시면 돼요. 비접을 하면 취할 것이고 인비접을 하면 안 취할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만약에 농산물이 인비접을 히든 이제 선반에 인비저블함이 들어가 있다면 아래층에 냉장고 아래층에 인비저블함이 들어가 있다면 This good food, 이 좋은 음식들은 are out of sight, 눈 밖에 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눈 밖에 나 있다는 건 뭐야? Hidden, 곧 인비저블하다라는 거. 됐습니까? 눈과 마음밖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안 먹을 겁니다. The same holds true.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For your pantry. 너의 어떤 선반에 대해서. 뭐 서랍 선반. I used to have a shelf. 나는 선반이 있었어. 뭐로 지금 줄지어지? Salty crackers and chips and I level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소금기 가득한 과자와 과자들이, 크래커와 칩들이 눈높이에 있었던 선반이 있었습니다. When this was first thing, 이것이 처음 거야. 내가 보는 처음 것이었을 때. 자, 그러면 I notice 줄여서 뭐예요? 비저블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they were my primary snack food. 그것들은 나의 주요한 과자 음식이다. 눈에 보이면 취한다라고 했지. 비저블이니까 primary 하다라는 거. 오케이? The same shelf. 같은 선반 is now filled with healthy snacks. 이제는 건강한 과자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것은 뭘 만들어주고 있어? 좋은 선택을 쉽게 만들어주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The same shelf 뭐야? 비접을 한 거잖아. 비접을 하니까 쉽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 맞죠? 됐죠?
자, food. They sit out on, sit out on tables. 이렇게. 자,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들은 are even more critical,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해야 비판적인이 아니고. 자, when you see food every time, 네가 음식을 본다면 언제마다 네가 지나칠 때마다 먹방에 지나치다 네가 지나칠 때마다 음식을 본다면 you are likely to avoid it 그것을 피할 것이다 음식 비접을 하면 뭐 한다고 했어? 취한다라고 했지 오케이? 아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So, to improve your choices, 너의 선택권을 하기 위해서 뒷부분, 이제 안 봐도 무슨 말 할지 알겠지? 뭐라고 하면 돼요? 너의 음식 선택권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눈에 보는 데 넣으세요. 이 빈칸으로 변형해도 나중에 풀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아. 자. 이번 학기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자, 문자 받으셨죠? 다음 주에 알맞게 등원하시면 되겠습니다.